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.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무슨 컨셉이죠? 아, 이거 차세요. 컨셉이네요. 역시 자유로운 영혼. 뭐하고 있어요? 우리는 깨우는 방법을 다르지. 우리는 같이 침대 들어가야 돼. 아, 제 침대 오시면 이 빈 침대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돼. 그래요? 아. 형이 이 방에서 뭘 보여줄 수 있어요? 그나마 저는 이쁜 옷들 제가 아무래도 옷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비씨 그죠? 네 옷을 좋아하면 연습생 때는 제가 옛날에는 옷을 되게 못 입었거든요. 그냥 저는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주시는 옷을 계속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을 때 엄마가 기죽지 말라고 이제 베이스에 비닐을 팍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딱 입고 학교에 딱 갔는데 유행이 딱 지난 옷이라고 딱 놀림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안 입습니다. 지금 뭐 지금 뭐 다소하지 하나 아니지. 히디도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1위도 오디션 자체는 뭐 그냥 약간 쉬웠어요. 생각보다 서울에서는 뭐 여러분들 마음껏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처음 방탄소년단은 힙합 크루에 가까웠죠. 춤은 정말 줄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저는 연습생 생활을 정말 짧게 했는데 한 8번 정도 짤 뻔했죠. 제가 알기로 한 15번 정도 했는데 데뷔 전날 짤 뻔한 거 아니었어요?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방탄소년단은 저로 인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? 나오나? 안녕하세요.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말로만 지니어스레 아닙니까? 어제도 안 하고
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한 수밖에 없지. 천재가 아니라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. 역대급이죠. 역대급이라 질문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제는 춤을 조금 덜 빡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빡세질까요? PD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? PD님 왜 빡세질까요? 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텐데 진짜요? 아 죄송합니다. 그것이 보고 계세요? 보고 계세요? 죄송합니다. 아,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. 아, 아니 또 몰랐네. 죄송해가지고 PD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. 이 표정! 아, 아, 정말 표정 진짜 역시 우리 영웅영화과입니다. 아, 아 네 어쨌든 무엇보다 이 Not Today 이 곡의 킬링 파트가 네. 또 장난이 아, 아닌데 정국 씨가 또 한번 보여주시면 아 보였어? 좋을 것 같은데 나 오늘 너 마치 butterfly 멀리서 흔쳐봐 손 닿으면 널 잃을까 잊힐을 같은 어둠 속 날 밝히는 나비 효과 네 작은 손짓 한 번의 현실을 잊어